지금 오늘 두 분께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저는 호남대학교 유학생이에요. 네. 아, 어디서 오셨어요?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. 까김치, 열무김치, 총각김치 다 좋아합니다. 김장 문화, 한국의 독특한 문화입니다. 음식 담그며 더욱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. 한국이 이렇게 독특한 문화, 그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기 걸 믿습니다. 국제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가고 있습니다. 맞아요. 미국의 뭐 워싱턴이라든가 또 뉴욕이라든가 한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모두 다 오늘 같은 날 11월 22일을 김치의 날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본인들도 기념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보고 또 보고 싶은 하얀 예요.